프로와 아마추어 축구팀을 아울러 최강자를 가리는 FA컵. 전북현대가 15년 만에 FA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K리그1 우승에 이어 FA컵까지 거머쥔 전북현대는 창단 첫 더블 우승의 역사를 썼습니다. Para o jogo, eu só tenho uma palavra para dizer aos meus jogadores e é isto que espelha o jogo. O jogo foi um jogo extraordinário, de uma força de grupo e de equipa e é isso, foi isso que nos fez vencer. 7년 만에 FA컵 결승 고지를 밟은 전북현대는 운명의 숙적 울산현대와 재격돌했습니다. 결승 1차전을 무승부로 마무리하며 2차전 승리가 절실했던 울산은 경기 시작부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전반 4분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전반전 내내 울산에 끌려다니던 전북은 후반전 되살아난 공격력으로 두 골을 몰아넣으며 구단 통산 네 번째 FA컵 우승 역사를 썼습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이동국 선수는 경기 막판 교체로 들어와 생애 첫 FA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저번 주도 왔고 오늘도 왔지만 오늘은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심장이 뛰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더 멋진 걸로 또 우리 아이가 또 더 큰 꿈을 키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전주성에는 2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전북현대의 더블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K리그에 이어 FA컵까지 들어올린 전북현대, 명실공히 국내 축구의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